처음에 남녀가 키스한다는 거를 딱 듣고 나서 너 이제 안 더럽겠는데? 우리 되게 작고 이러면 저 세대가리 같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아 세대가리? 네 저 세대가리 맞아요. 잘 오셨어요. 아니요 저 북한에서도 이뻤어요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낭만에 대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어때 너 넣지 않아요 막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. 그게 안 돼요 잘. 북한 노래를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네네. 내 심장에 네네. 남는 사람. 오 그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. 근데 이게 나만 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잖아요. 네, 오늘은 네, 이제 맞아요. 북한과 나만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만 노래는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? 북한에서 들을 때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들은 곡들도 굉장히 많았었죠. 바람이라는 노래도 그 그대 이름 바람 그 노래를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그걸 개사해서 부르거든요. 북한에서는 뭐 주체의 바람 이런 식으로 불러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곡들이 아무래도 트로트예요. 북한 사람들. 아 그래요? 네. 북한 노래가 남한 전통 가요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네. 북한 노래 창법은 우리나라 노래 중에 성악 창법. 한국 노래 일반 창법이나 뭐 트로트는 거의 다 진성으로 부르잖아요. 네.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? 이태성이요. 아 그래요? 아니고요. 조장혁, 이기찬도 되게 좋아하고 홍진영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 음악 주세요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낭만에 대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. 홍보 하시는 거예요? 아, 되게 잘하신다. 제 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? 네? 아 근데 약간 목소리 톤이 북한 노래 사랑사랑해 사랑합니다. 어머 목소리 톤이 있어요. 남인수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. 혹시 북한 노래 부르면 약간 좀 북한스러움이 있어요. 발음이 완전 다르거든요. 아. 우리는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오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 부산 분이신데 네. 그 어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 노래방 가면은 그 잃어버린 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때는 어찌 하나요 이건데 이 경상도분들은 약간 그게 안 돼서 그때 너 어찌 하나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. 약간 그게 안 돼요 잘. 북한 노래를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내 심장에 남는 사람. 오 그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. 근데 이게 나만 같았으면 보통 가슴에 남는 사람. 그렇죠. 이게 이런 표현이 약간 북한에서 일반적인 표현인가요?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북한 사람 비슷하게.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별. 오 맞아요.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. 저도 이제 신곡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대뇌에 남는 사람. 약간 전두엽이 기억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. 뭔가 약간 확 오지 않아요? 저는 좀 아이돌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 분들. 아이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완전 신나는 클럽 음악을 듣거나. 나 평소에 클럽도 자주 가시고. 아니요 끊었어요. 신세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좋구나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. 북한 분들은 어떤 노래 그러면 좋아하세요? 저기 뭐 한국 드라마 노래 이런 거 좋아하시나? 한국 트로트를 되게 즐겨 불러요 일단은. 근데 20대 친구들이 한국 트로트를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거든요. 루이라는 노래. 네네 서른도 선생님. 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그거 약간 개사해서 불러요. 누이 막 이러면서 한국 노래를 대놓고 부르면 아우지 탄강 가니까. 아우지 가니까. 예. 아니, 노래방 있어 북한에? 노래방이
경향이 있긴 해요. 많지는 않고요. 제가 있을 땐 또 불법이었었거든요. 요즘에 또 뭐 합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몰래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했는데 그런 데서도 역시나 한국 노래는 없고 다 북한 노래. 북한 노래 많이 있는. 어젯밤에도 불었네 뭐 휘파람. 하면서. 그렇죠. 또 바뀌었더라고요. 뭔가 신나게. EDM 버전. 맞아요. 맞아요. 휘파람을 EDM 버전으로 바꿔서 애들이 막 틀어놓고 놀아요. 춤추고. 북한은 그 대중 가요 가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? 제가 있을 때 정말 유명했던 가수들이 렴청이라는 가수랑 그리고 전혜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렴청이라는 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. 약간 북한말로 건드러지게 부른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한국 창법이라고 부른 거니까 예를 들면 전혜영 노래는 막 되게 이쁘게 불러요. 막 사랑 사랑 뭐 이런 느낌이라면 렴청은 사랑 사랑 이런 약간 붉게 내는 거죠. 터프하게 부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으로 다른 거죠. 패션이나 이런 걸 막 이끌어 가잖아요. 북한 가수들은 어때요? 뭐 의상이나 뭐. 그 우리나라 가수분들이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옷이 막 화려하고 뭔가 북한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노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. 저는 뭐 꽃 같은 거, 드레스 같은 거 화려한 거 입고 막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많이 파격적으로 옷차림이 바뀌었더라고요. 한국 가수분들이 북한에 가서 노래 불렀잖아요. 네. 그거 보고 뭐 뒤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짧은 핫팬츠 입고 노래하는 영상이 있어요. 핫팬츠. 다리를 막 쫙쫙 올리고 막 무슨 뜻에 다리를 왜 올리는지 무슨 뭐 댄스 뭐 이런 개념이 있나 북한에도? 아 있죠. 근데 되게 촌스럽죠. 막 이런 거. 안 촌스러운데? 안 촌스러운데? 어려운데? 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좋은 노래를 듣거나 그러면 와 진짜 한국 진짜 잘왔다 내가 한국 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듣고 하는 거지 계속 북한에 있었으면 귀때기 아픈 노래 계속 듣고 앉아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. 잘 오셨어요. 그 북한 노래와 남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노래 이야기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뭐 또 가수 오빠랑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름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듀엣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 듀엣이요? 네. 오늘 심장에 남는 사람 한번 조금만 더 들려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또 하라고요? 그런 사람. 자 네.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캐럿TV의 태성 이소율TV 이소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.